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오늘 12월 27일 수요일인데요. DS 탄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가까운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DS 탄석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DS 탄석 현 과대 낙폭 위치를 언제쯤 턴어라운드 시킬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S 탄석의 경우에는 바로 어제 스톤브릿지 이 사모펀드 회사의 보호회수 물량이 대략 420,000주가량 풀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0% 이상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조정 흐름에 이어서 오늘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0%가량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도대체 왜 나오고 있냐?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보시면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가 3일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DS탄소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10만원이었습니다. 공모가 최상단 구간에서 청약을 받았었는데 이 외인과 기관들은 청약을 통해서 매집한 물량 이 10만원에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바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엔 낙폭 흐름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의 리스크에 대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이어지며 손실 볼 수 있는 이 리스크에 대비해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투매 흐름으로 지금 DS 탄석이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DS 탄석의 경우에는 신규 상승 중인 만큼 앞으로도 이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톤브릿지 이 사모펀드 회사에서 대략 420,000주의 보호회수가 풀렸는데 어제는 비교적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옷장 들어서 시세를 말아 올린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추가적인 낙폭 흐름 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옷장 들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오늘의 하락 흐름을 메꿀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물론 양봉으로 마감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 음봉 흐름의 절반값인 33만원 부근까지는 오늘 장 막판 부근에 올라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DS 탄석 보유자 여러분들은 절대 현 위치에서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시세가 과대 낙폭된 자리에선 어떤 게 들어오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 위치를 이끌 수밖에 없는 만큼 DS 탄석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절대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시세가 올라가더라도 절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때는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가량의 조정 흐름이 발생한다는 점 이 점 또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DS 탄석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세는 말아 올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고점에서 매수하는 순간 시세는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공략하는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자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오늘 DS 탄석 무조건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과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노리고 있을 텐데 현 위치에서 무조건 매집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세가 과대 낙폭된 자리에선 단기적으로 한번 튀어 올랐다가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락 초기 구문 자리에서는 무조건 섣불리 진입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시점은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연출되고 이 하락 흐름이 진정되는 구간, 즉 앞으로 신저점 구간인 30만원 부근까지 다시 시세가 이탈되면 정확하게 매집하시면 되는 거고 비중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도 확실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DS 단석 앞으로 저점에서 매집 끝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DS 단석으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바로 어제 12월 26일 화요일날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DS 탄석 49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49만원이면 어디에요? 지난 최고가 자리 49만 5천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 잡아드렸는데 보호회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의 단기적인 조정 위치는 피하고 조정 위치의 끝무렵에서 재진입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어제 DS 탄석 49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들은 거겠죠? 근데 아직도 이 텔레그램방 입장 안에서 DS 탄석의 정확한 매매 타점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정토로 막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분들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연구소, 연구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저희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연구소, 연구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DS 단속에 실시간 매매 타점,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과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이 실시간 텔레그램방 안에서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도 이 텔레그램방 입장 안에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안 피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빨리 입장하세요. 어떻게? 연구소, 연구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DS 단서의 경우에는 현 위치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앞으로 30만원 부근을 강하게 이탈하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KNS처럼 강한 낙폭 흐름 이후에 반등 흐름 잠시 나왔다가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DS 단석이 앞으로 30만원 부근을 유지하면서 턴어라운드 시세가 나오면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빠르게 시세를 회복하며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앞으로 DS 단석에게 남아있는데, 현 위치에서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저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확실한 매도가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DS 단석의 매도가를 잡을 때는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DS 단서의 경우에는 신규 상승 종목인 만큼 앞으로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구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 나오며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대가 앞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DS 단서의 경우에는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 라운드 픽의 자리 50만원 부근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DS 단속에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DS 단속에 정확한 매도가와 함께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자,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DS 단속에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DS 단석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DS 단석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DS 단석으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 텔레그램 방만 입장했어도 지난 12월 26일날 최고가에서 전략 매도한 이후에 지금 DS 단석 신저점 부근에서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는 정말 여유로운 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DS 단석 아직도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만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연구소, 연구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치넘버가 나와있죠? 위폰으로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DS 단서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당일부터 급격한 시세 분출이 나오다가 강하게 눌린 만큼 이번 폭락 흐름에는 악성 매물대가 새롭게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등 위치가 나올 때도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전부 다 소화해주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세 분출 자리가 생각보다 더뎌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인 즉슨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를 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진다. 이 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맨날 20% 뛰기, 30% 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00%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면 앞으로 나올 변동성 정확하게 공략하며 앞으로 DS 단석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가는 이러한 매매 완성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DS 단석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연구소, 연구소로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제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문자, 연구소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문자 확인한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DS 단석 전용 텔레그램 방 안에선 DS 단석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DS 단속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 이상의 수익 복리로 쌓아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더불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연구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